안녕하세요. 식물생활 농장의 임영준입니다. 연봉에 잎을 떼어 잎꽂이를 해주었었는데요. 뿌리가 나온 뒤 물에 담궈 주어 자구들이 많이 자라고 접시의 공간이 좁아 일부 몇 개를 꺼내어 흙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흙에 심어줄 자구들을 크기를 보고 선별하여 접시로 옮겨줍니다. 총 4개의 자구들을 꺼내주었고요. 젓가락을 사용하여 구멍을 파고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하나씩 심어줍니다. 뿌리가 나오고 자란 자구들을 흙에 심어 주었고요.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두어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란다에 둔지 2주가 지나 자구들이 전보다 잎도 커지면서 흙에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하나의 잎에 2개 정도의 자구들이 있는데요.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잎꽂이 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각 화분에 옮겨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